자, 1부에 이어서 2부, 오늘 그 첫 번째 후보로 모신 분 안상수 후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안 후보님도 보셨어요? 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 그럼요. 어제는 여러 번 봤고요. 예. 오늘은 뭐 제가 준비, 이것도 오늘하고 별로 못 봤어요. 예. 지금 어제보다도 더 많은 지금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 그 다행이네. 예.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개의치 마시고 그냥 네. 솔직하고 본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22분 동안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상수 후보에 대한 공개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 기자님부터 시작해 주셔야 네. 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돌려주십시오. 예, 안상수 후보님 지금 소속 정당이 어디시죠?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시죠? 예. 저는 국가혁명당인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예. 그 장흥에 있는 그 하늘궁이라는 데 가가지고 허경영 예. 후보 만나셨죠? 예. 여러 차례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차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우리 국민의힘에 26년 있었고 인천광역시장 8년에 국회의원 3번 했죠. 이번에 국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 당에 제일 먼저 등록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떠요. 그런데 누가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그 허경영 씨 측에서도 만날 용의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나도 그 양반 그 별로 이미지가 안 좋죠.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글쎄 그럼 만나볼까? 그랬는데 만나보니까 이재명이보단 난 것 같더라고. 이재명이니까 그래서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지금 이게 답변이 이게 시간이 예. 많지 않으니까 좀 요약해서 짧게 짧게 해주시고요. 예. 그 하늘궁에 가셨잖아요. 하늘궁이라는 데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주식회사 초종교 하늘궁에서 관리하는 데가 하늘궁이에요. 거기가 2019년에 매출액이 38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7억 원이라서 영업이익률이 97.4%인 초초초 우량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돈을 어떻게 버느냐? 명패를 팔아요, 명패를. 거기서 이제 허경영 대표죠, 사실상 대표인데 명패를 파는데 백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하늘궁을 통해서 백궁을 들어가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명패를 사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명패 하나 가격이 300만 원입니다. 그거를 38억 원어치를 팔아가지고 지금.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정치로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서민들한테 300만 원씩 명패를 팔아서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혹시 명패 사셨습니까?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게 있었어요? 나는 뭐 그런 절대로 아니 법적 자발적으로 하지. 사는 거니까 그럼 나는 뭐 하늘궁 통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셔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공당의 제1야당의 공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나는 그 이재명 예. 이재명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 혹시 그 저 형수한테 욕하고 그런 얘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핸드폰에 있던데 이재명 후보가 그 지 형수한테 뭐 어딜 쑤셔 죽이느니 무슨 지 형제들하고 싸움 지르느니 이러는 사람보다는 그거 뭐 괜찮다. 아 그건 그거고요. 천국 가는 그건... 티켓을 팔아도 괜찮다. 아니 근데 하나만 더 여쭤. 나는 하늘궁이라는 데가 만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뭐 그날 그냥 거기서 보자고 그래서 간 거지 그 다른 네, 그러니까 의미는 제가 없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나왔잖아요 지금 허경영 후보도. 그러면 허경영 후보가 뜨면은 잠재적으로 보수 우파의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좌파보다는. 아니, 그러면 나는 좌파라고 봤어요. 예. 나는 이게 민주당 표를 갈가먹는 거야. 민주당 표를 왜냐하면 민주당도 퍼주는 거고 허경영이도 퍼주는 거니까 퍼주는 쪽 표를 갈가먹어서 우리 당이 좋은 거죠. 아니 이번 대선이 박빙으로 되는데 만약에 박빙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허경영한테 박빙이 아니라고. 굉장히 박빙이 아니고 아닙니까? 우리가 네. 단일화만 되면은 압승을 할 거예요. 왜 누구 박빙이라고 자꾸 말을 만드세요? 아, 여론조사가 그렇게 여론조사한 거 엉터리라니까. 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최저임금제 폐지하겠다고 네. 공약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32조 1항에 보면 그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딱 하여야 한다예요. 임의 규정도 아니고 강행 규정인데 그걸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거는 네. 폐지라는 게 지금 네.
그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그걸 좀 바꾸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갑자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그야말로 굉장히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개정하시겠다, 네, 바꾸시겠다는 네. 거지 페이지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원점에서부터 이제 검토해서 다시 현실에 페이지... 맞게 하겠다. 현실에 맞게 하겠다. 그런 게 허경영 형식이네요. 제가 표현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지금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냥 뻥치고 전부 다 그냥 막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대선 후보로 뜨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정책 얘기하는 사람은 뜨지도 다르죠. 않고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고 개정은 다른 거고요. 네. 또 하나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만 하나 하고요. 네. 권력 분산형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통치 구조를. 예. 지금도 삼권 분립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개헌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개헌을 공약을 했죠. 네. 근데 제가 개헌을 공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소리는 잘 듣질 않아서 그런데 저도 사실은 권력 분산형 개헌하는 게 좋겠다. 2022년에 그러니까 제가 2022년에 당선이 되면 1년간은 경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고 2023년에 개헌을 하자. 그것은 권력 분산형인데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제가 굉장히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이 돼서 지금 그동안에 권력 농단 이래 가지고 대통령들이 다 깜빵 가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깜빵 가고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동안에는 순기능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역기능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백삼석 이제는 뭐 탈당하고 뭐 제명하고 뭐 이러면서 그것도 줄어들었는데 그 의석 가지고 어떻게 개헌을 합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제안을 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잘 협의를 해야죠. 정치권하고 잘 협의를 해야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저 자신이 개헌 소위 대통령 권력 분산형이 제 소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 예. 제가 계속해요. 김 교수님. 네, 하세요. 그 자기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허경영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뭐 정치를 희화하는 거잖아요. 정치 희화하는 사람이 많죠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많아도 본인이 그 희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희화하는 것도 뭐 반드시 희화라고 볼 것도 없고 정치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막말이나 하고 무슨 사이다 발언이나 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그냥 1, 2, 3등 하는 게 그게 희화화지. 우리같이 정상적으로 지금 인천시장을 통해서 내가 저 송도 국제도시도 만들고 저 인천 대교도 건설하고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그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서 저 건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건 어디 나오지도 않아요. 자,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게 더 희화화된 거죠. 최저임금제 폐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시면 본인이 제출한 거 맞죠? 이거 예, 거기 예. 보면은 최저임금제 매주 52시간제 폐지라고 분명히 그렇게 제가 아까 거거든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정치적 수사고 헌법에 안 되는 거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제 말씀은 문재인 정권에서 헌 정책들이 잘못됐다. 그것을 바꾸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주 52시간제 폐지도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시간이 제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멕시코 다음 끝에서 세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멕시코,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데 사실 이렇게 노동 시간이 그나마 좀 줄어든 게 사실은 이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으로써 100시간 정도가 줄었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탄력적으로. 이것도 폐지가 또 아닌 거네요. 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아, 그러니까 주 52시간 폐지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그나마 이게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우리 진중권 교수가 내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면 그 말을 나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뭘, 뭔가 하여간 조금 좀 약간 이렇게 해야지 화두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는데 탄력적인 운영이다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주 52시간제 근무가 뭐 근로 시간을 줄이는 건 좋은데 사용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업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R&D 같은 것은 몇 날 며칠 세워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건설업체 같은 건 돌관 작업도 해야 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자기가 평소에 하는 말의 신빙성을 뚝 떨어뜨리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저기 정치인으로서의 안상수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들어주겠습니까? 그 다음은 넘어가가지고요.
스마트 시티 열 곳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어딥니까? 열 곳이? 이것은 대도시 주변의 유휴 농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이죠, 논. 뭐 광주 혹은 부산 혹은 대구 주변의 땅을 한 이 천만에서 한 3천만 평씩이 될 것이고 제가 이제 경기도 북부도 생각하고 강원도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인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제시한 거에 가장 큰 그 목적은 저렴한 농지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저렴한 농지를 활용해서 한 전체로 치면 한 1억 평인데 그 중에 7천만 평을 우리 2030 스타트업은 젊은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그 배후도시 3천만 평을 500만 원대 아파트, 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주요 공약입니다. 전국의 유휴농지 현황을 좀 알아보셨나요? 유휴농지요? 농지가 전체가 24억 평입니다. 그중에 1억 평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네, 그럼 그 1억 평이라는 게 우연히 대도시 근처에 있나요? 1억 평? 그 1억 평이라는 게 우연히 대도시 근처에 있으며 그 유휴농지라는 게 우연히 스마트 소스?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지정을 해야죠. 네.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뭐 여기 저 어느 대도시 주변에든 다 농지라는 건 있게 평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 농지를 활용하자는 거니까 다 도시 인접 지역에 얼마든지 농지가 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네요, 먼저 지금? 좀 드릴게요. 네, 네. 짧게 네. 드릴게요. 그 인천시장을 재선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인천시장 재임하는 동안 인천시 재정을 파탄낸 걸로 굉장히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수천억 원 적자를 내셨고 세계 도시축전, 월미, 은하레이 등등 다 실패해가지고 인천을 거의 재정을 지금 다 말아먹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국가 이거 대통령 돼서 잘 하실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국가 재정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이제 선거 때 한 것이 이제 제가 낙선이 되니까 그 말이 돌아다닌 건데 제가 인천시장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인천의 총 자산이 145조, 150조가량 늘었어요. 지금 7조라고 말씀하셨죠? 7조인데 제가 150조가 늘었습니다. 2002년에 국토부 통계가 우리 인천의 자산이 61조인데 2010년 제가 그만둘 때 209조가 됐어요. 209조 마이너스 61조면 148조가 늘은 겁니다. 늘은 건 얘기를 안 하고 파탄났다는 건 그냥 선거 때 그냥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건 부채도 같이 늘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부채가 7조 하고 147조 늘려가지고 148조 같으면 얼마든지 하죠. 안 그래요? 이건 팩트예요. 통계. 아니 근데 그 부채하고 그 자산에 인과관계가 있냐?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죠. 부동산을 제가 이제 인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땅을 사면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고 제가 송도 국제도시나 청라나 영종도 이런 데 전체에 그 많은 택지와 그 산업 용지를 개발하면서 인천 전체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 당시 혹시 부산은 2002년에 96조에서 2010년에 136조밖에 안 됐어요. 1.5배가 됐는데 인천은 3.5배가 된 겁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 시정을 잘했기 때문에 인천의 네, 가치가 올라간 제가 겁니다. 궁금한 거는 주로 하신 게 부동산 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되면 전국토를 또 부동산 난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MB처럼 이명박 때처럼 뭔가 다 파헤치고 지금 할 거가 아닌지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이 다 파헤친 건 없고 4대강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는 정말로 파헤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토를 대개조해야 됩니다. 지금 요 그릇에서 그대로 놓고 해가지고는 아무런 일자리나 주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그 뻥입니다. 지금 새로운 국토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침 논이 저렴하게 지금 논은 2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다가 4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면은 택지가 됩니다. 그럼 60만 원짜리 원형지가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지금 5천만 원도 넘잖아요. 지방 도시에도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60만 원짜리 땅을 바로 주변에서 놔두고 주변에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을 투기로 만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투기가 아니죠. 그거는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얼마든지 정부에서 다 수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지금 많은 농민들이 땅을 팔기를 원해요. 잠깐만요. 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고 싶고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는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분양이 안 돼요.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도시 주변에 논을 사서 거기다가 하겠다? 거기 들어가려고 할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예. 두 번째는요. 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으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돼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되고 취업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놀고 있는 논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뭐 몇십만 원 짓는다고 주택 문제가 해결될 것 물론이죠. 같습니까? 물론이죠. 네. 송도를 거기다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송도. 송도에 가보면 송도는 학교 조금 있고. 다르죠. 그건 국제도시였고. 그거를 제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입지도 이미 다르고요. 인천 국제공항 근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있는 배후도시가 있고 또 제가 지방에다 한다는 것은 지방에다가 아까 일자리를 먼저 말씀드렸죠. 일자리를 무상으로. 땅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2030들한테. 그래가지고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먼저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택을 이제 저렴하게 건설하는 겁니다. 주택을 건설이 거렴을 뿐더러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땅을 무상으로 주면 일자리가 생깁니까? 땅을 무상으로 주고 그 2030들한테 우리가 기술 지원하고 금융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하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부품 산업,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청년들은 무조건 땅을 주고 뭐 아파트를 교회에다 해준다고 해서 됩니까? 청년들은 4차 이게 연결되는 산업, 건데요. 아니, 청년들은 잠깐만요. 4차 산업에 관련된 일자리를 원합니다. 거기다 4차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라. 도시 주변에 전부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전부 만듭니까? 전부가 아니라 지금 저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수출량이 한 2,800억 불쯤 됩니다. 이것을 한 4,000억 불 정도 목표로 해서 한 1,200억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 맞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요 지금 후보자께서 내놓으신 그 정책들이 이게 정말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놓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금 송도를 예를 다 건설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요, 송도하고는 바다, 다르다니까요. 송도의 바다를 메워서 할 때 네. 송도를 바다를 메워서 도시를 만들 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무슨 바다를 만들어서 도시를 만드느냐 그랬는데 지금 돼 있잖아요. 제가 다 한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법을 경제자유국법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정을 받아서 제가 그 2010년까지 기본 인프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한다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논하고는 다르죠. 아니 논하고 해달래. 논이 더 쉽다니까 바다보다. 그럼 이게 연결되는 건데요.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뭐 면제해주겠다고 예, 그러셨죠. 예. 그 서울 사는 분들이 그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사를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꽤 있죠.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위해서 지방 갈 사람이 서울 시민 중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임팩트가 있죠. 지금 이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월급 타가지고 집을 샀다가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많아서 다른 데 가면 집을 못 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한 얘기니까요. 그게 뭐 만 명이든 2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임팩트가 있는 공약이 되면 그거야말로 서울의 어떤 집의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얘기 많이 했으니까 한국의 전술핵 배치하겠다고 핵무기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예. 그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술핵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하시면서 그럼 미국 척지 자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아니면 설득을 시켜야죠. 그것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을 갈 때 평화 선언 얘기가 나와서 종전 선언 얘기가 나와서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고 종전 선언을 하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은 당신들은 한국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취지로 보냈는데 하노이 회담에 가기 전에 그 저한테 전달한 사람이 굉장히 인포머티브하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다는 거예요. 가더니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지 않았어요. 결렬이라는 게 우리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역시 잘 공조를 하면 전술핵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 얘기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주장을 해야지 김정은이한테 핵에 대한 그러니까 견제를 할 수가 있다는 지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계속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이런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아니, 주장을 해야지 그, 이런 효과가 생긴다.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그럼 저 어떤 정책을 할 때 그 시나리오를 정할 때 어떤 가정과 결과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선도덕적 관점에서도 거의 과장 광고인데 예. 정책 중에 위드 코리아나 위드 네. 코로나 정책을 네네. 쓰겠다. 근데 예. 뭐 이 정권이 10월부터는 예. 위드 코리아 코로나로 뭐 예. 가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마늘 7개를 코로나 균하고 삶아서 매일 먹으면 네네네. 코로나 안 걸린다 이 말씀 뭐 안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된다? 안 걸린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거를 그렇게 안 걸린다고 뭐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제 하셨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그 어떤 그 감기 걸리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야 그 저 마늘 먹고 열 내고 저 고추 먹고 열 내라. 어? 그래서 이제 이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그 감기를 이렇게 저 고추를 많이 끓여서 뜨겁게 해가지고 즙을 내 먹으면 많이 좋다 이런. 취재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그냥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아니, 예. 아니 그것은 아니 내가 그것을 뭐 의학 전문으로서 상담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런 얘기를 한 게 그렇게 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인터넷 온라인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 비슷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연령이 그래도 꽤 되시는데 연세가 꽤 되시는데. 체력 유지 비결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늘 많이 드셔서 체력을 유지하시면 고추도 많이 아,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살면 됩니다. 아, 여기 이런 질문도 있어요. 오늘 화장이 강하신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거. 국민들한테 좀 이뻐 보이려고. 아, 예. 알겠습니다. 개헌 공약하셨는데 이원 집정 부재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권력을 좀 분산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 권력, 그러니까 네. 이원 집정 부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름이 뭐든지 간에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그게 더 미래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산을 시켜요? 뭐 이제 국회에 예를 들어서 총리 지명권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각을 내치를 의원 내각제라고 하면 또 그게 너무 규정이 되니까 우리나라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통령제가 나름대로 순기능을 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그런데 지금서부터는 이제 이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 후보들한테 주무관 예. 순서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다 국정농단할 사람들이거든.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확하게 22분 지났는데요.